일단 작년에 저희가 시즌이 너무 아쉽게 끝났잖아요. 그 아쉬움을 덮고 열심히 또 훈련을 했어요.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합류를 하면서 저희가 한번 게임이 안 되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지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러한 거를 좀 젊은 선수들이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지금 프로 와서 보냈던 비시즌 중에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든 제일 힘든 그런 비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비시즌은 그래도 부상을 보냈지만 시즌은 또 다르기 때문에 뭐 모든 선수들의 마음은 항상 우승인 것 같고 또 여름 내내 또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좀 더 열심히 하자. 그러니까 항상 목표고 각오고 그만큼 팀 선수들한테 득이 되는,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거의 프로 생활을 도롱사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도롱사는 인생? 저번 시즌 저에게 너무 꿈같은 시즌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더 팀과 더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. 당연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공격수로 일단 더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팀에서 뭐 모든 팀원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저를 믿어주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세트랑 호흡적인 부분에서 남은 시간 동안 잘 맞춰본다면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저희 팀이 잘하고 또 제가 잘해서 저희 팀이 잘하는 거 플레이오프에 가고 또 챔프에 가고 우승하고 그런 게 저의 목표이자 팀의 목표예요. 부상 선수들도 좀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이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이번 시즌은 색다른 구성도 짜보고 기존에 이제 멤버도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? 어떤 구성이 더 많이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뭐 분명 어려움이 있는 시즌이 아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 고비를 선수들이 좀 잘 헤쳐나간다면 또 좋은 분위기로서 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우리 선수들이 이제 보러 온 팬들에게 일단 뭐 승리의 기쁨이 첫 번째지만 그래도 지면서도 우리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끈기가 있다. 포기하지 않는다. 그게 이제 가장 감독으로서는 이제 듣기가 좋죠. 각오는 일단 뭐 선수들 부상 없이 플레이오프만 간다면 뭐 그 이상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Are you ready?